보통 이제 결혼 준비하는 남자인 친구들한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인스타에 올릴 정도까지만 막 이런 거 물어봐요. 이 유리가 여기 있어야 되냐, 가운데 있어야 되냐, 요 끝에 있어야 되냐. 이런 것도 다 선택을 해야 돼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해주세요. 제 이름은 박상준이고요. 개발자로 다니고 있는 올해 이제 34살이 된 동갑이네요? 네, 90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올해 3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30? 하나 서울 살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그러면 두 분 다 회사를 다니시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럼 혹시 두 분 연애를 오래 하셨나요? 아니요, 연애 한 1년 반 정도? 결혼을 일찍 하셨네요. 왜냐면 저랑 이제 동갑이니까. 네네. 근데 약간 좀 사회생활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좀 자연스럽게, 저는 오히려 제 주변에 회사 동기들은 이미 많이 가고 있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래요? 결혼은 어쨌든 하고 싶다는 생각은 원래도 있었고, 어릴 때부터 계속. 네. 이제 근데 만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에 많이 가깝기도 했고. 오!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일단 서로 이제 개인 시간 같은 거는 많이 존중해주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취미를 많이 하는 상태고, 보통 그런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약간 결혼하고서 개인 취미를 못 하는 분들도 많고 약간. 이게 취미가 어떤 취미냐에 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주로 운동하는 거 좀 많이 좋아하는데. 아. 그래서 좀 주로 많이 밖에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게 좀 오히려 좋아 이런 느낌입니까? 네, 저도 알아서 그냥 스스로 놀기 때문에. 본인도 취미가 많아서. 아, 그러면 어떤 면을 보고 뭔가 아, 결혼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드셨어요? 사실 오히려 약간 최대한 단점을 많이 찾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네. 뭐 연애를 해볼 때도 한 100가지 장점이 있어도 내가 진짜 용납할 수 없는 한 가지 단점 때문에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결혼 생활 할 때도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단점일 수 있는 부분도 내가 다 이제 수용 가능한,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해도 괜찮겠다 약간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처음같이 불같이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연애처럼.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갔을 때는 어쨌든 점점 사랑하지만 좀 더 동반자고 친구로서 갈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하나둘씩 단점이 조금씩 보이고 장점이 조금씩 옅어지고 이러면, 근데 그 상태에서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냐라는 걸 했을 때 뭔가 같이 하자고 해도 많이 같이 해주고, 그리고 성격이 좋아요. 여기는 당산 영등포구. 두 분 다 왜 터를 이쪽으로 잡으신 거예요? 당산 쪽으로? 일단은 직장을 따졌을 때 5호선 타고 이제 마곡 쪽 이고요. 저는 사실 근무지가 한번 이동이 됐는데 화성이어가지고 셔틀버스를 타면 되는데, 네. 셔틀버스가 강 이남까지밖에 안 다녀요. 저희 부모님이 마포 쪽에 사셔가지고 좀 모든 곳을 다 고려해서 여기를 정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 근무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판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갈 때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사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6개월 됐어요, 6개월. 작년 8월에 이사. 아, 그러네. 6개월밖에 안 됐네. 6개월. 어때요? 이 동네 이제 살아보시니까 이런 건 좋고 이런 거 좀 아쉽고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역까지 걸어서 5분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다 2호선, 5호선 환승역이어서 교통은 너무 편인 것 같고, 좀만 걸어가면 영등포 그쪽에 상권도 있고 여의도 가기도 편하고. 아쉬운 거는 여기 근처에 세탁소가 약간 조금 프랜차이즈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까 크린토피아 같은 거? 그게 없어요. 동네 세탁소가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고, 약간 마트도 큰 마트가 주변에 많긴 한데 뭔가 걸어갈 정도까지는, 뭔가 야채도 사야 되고 이렇게 살려면은 슈퍼 종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 있긴 한데 거기도 조금 작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꼭 차를 끌고 마트를 가거나 해야 되는.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곳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 네, 맞아요. 그냥 옆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아파트거든요. 실질적으로 똑같다. 네, 사는 데는 차이 없고. 집을 인테리어를 다 하고 좀 구조도 좀 신기한 느낌이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를 들어오실 때 인테리어를 하셨으면은 여기를 매매해서 들어오시죠? 매수해서 들어오시죠? 네네. 언제? 매수는 3년 전에. 3년 그때 전에 결혼할 때쯤에 미리 먼저 집을 사고. 그러면은 여기 그때 하셨을 때 어느 정도였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6억 초반대로. 6억 초반대? 지금은 2023년이군요, 벌써. 네. 2023년 1월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예요?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가 거래가 없는지 거의 1년이 다 돼갈 거예요, 아마. 거의 전세 거래만 있고.
아, 그 정도. 근데 그때가 이제 8억 한 중후반. 작년 딱 이맘때쯤.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거실, 방방 화장실, 그리고 이게 주방이 있는 이런 구조 맞나요? 네. 그럼 여기가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나요? 몇 평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도. 근데 제가 주방 조절을 못 봤는데 갑자기 막 방이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실평수로 치면은 17평? 맞아요. 그 정도 돼요. 전용이 그 정도고, 네, 여튼 그냥 공공 면적은 21평. 아까 구조 변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 어디를 하신 거예요?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처음에 이 아파트가 지어진 게 회사 기숙사용으로 지어진 거라서. 그래서 구조가 이런 거예요. 약간 방 한명방? 한명방? 네. 공용 주방? 약간 이런 식으로. 방이 좀 크기가 좀 비슷해요. 이제 들어가시면. 아. 여기 주방은 생각보다 많이 작아요. 네. 아. 보통 기숙사에서 뭐 안 해 먹으니까. 아,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현관인데 처음 인테리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 바꾸신 거잖아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면은? 신발장이나 뭐 네. 싱크대 이렇게 독박이장들은 그 아버님이 좀 그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요거는 좀 해주셔서 이거 가격이 좀 빠졌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이제 3천 정도. 아 빼도 그 정도 들어가요? 네. 일단 벽을 부시고 막 이러니까 아~ 그 가벽도 많이 세우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세우는 게 이제 또 이제 다 목공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쪽 있어요. 아, 센서가요? 네네. 아, 이거예요? 네네. 여기다가 있으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다 이게 불켜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고. 오 신기하다. 그러면은 여기 하실 때 컨셉이 있었습니까? 뭔가 아 이렇게 해야겠다 느낌? 하얗고 밖에서 최대한 안 보이게 수납장 최대한 많이. 근데 궁금한 게 왜 하얗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실 정도면은 뭔가 새롭게 재창조하는 거죠. 그럼 다른 색을 해도 됐을 텐데. 그 다른 색은 이제 의자 색깔이라든가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게 나중에 바꾸기가 편한데. 도화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도화지가 되고 네. 나머지 이제 안에 있는 뭐 커튼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로 색깔을 변경해 나가면서 만약에 저희가 좀 질리거나 이럴 때 조금 손쉽게 약간 변경할 수 있게 약간 도화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약간 하얗게 한 게 좀 있고. 그래서 하얗게 하신 네. 거군요. 여기는 신발장. 인테리어 하실 때 혹시 나중에 아기를 생각하신 것까지 하신 거예요? 기본은 근데 두 명이 살기 좋게 한 거긴 해요. 그 대신 수납장을 많이 최대한 짠 거는 이제 나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 이제 그런 짐들이 또 늘어날 거 생각해서 두 사람한테는 많으실 거예요. 다 보시면 수납장이 생각보다. 아 그래요? 네. 이 신발장도 네. 원래 여기까지 있던 거를 자른 거예요. 그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신경 써서 네. 하셨네요. 여기 일부러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맞아요. 신발이 여기 나와 있으면 좀 지저분하니까 조금이라도 네. 좀 정돈돼 보이려고 그렇다고 매번 이제 꺼내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자주 신는 거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명이 좀 이게 인테리어 할 때 조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간접 조명이 들어가면 좀 더 고급져 보이니까 네네. 요즘 유행이라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요? 이게 요즘 네네. 유행하는 딱 네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네.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저희가 찍었던 거실이라서 이쪽을 좀 먼저 보통 이런 식탁이나 이런 테이블이 저쯤 맞아요. 보통 많이 있잖아요. 원래 그랬어요. 주방을 저희가 아예 새로 좀 바꾼 게 저기에 원래 식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식탁 들어가기도 되게 애매하게 약간 좀 작은 거예요. 좁아서 이제 네. 통로가 저희는 요리를 조금 해먹을 생각에 주방을 늘리고 네. 더 키우고 그냥 아예 식탁을 여기다 빼자. 그리고 저는 좀 큰 식탁을 좀 두고 싶었어요. 약간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가지고 손님 초대하기도 좋고 재택을 같이 할 때는 제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옆에서 노트북 해놓고 그냥 밥 그냥 먹을 수 있고. 인테리어를 이제 하실 때 아 이거 막 신경 써서 했다 막 이런 거 조금 있으신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파가 없잖아요. 저는 사실 소파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거실 공간이 가운데가 많이 죽어버린 게 좀 크다고 생각해서 그래갖고 소파를 그냥 없애고 그러면 이제 또 소파 비용이 빠지거든요. 소파도 이제 가격이 워낙 작은 그쵸.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걸 빼면서 이제 여기다 장을 넣은 거죠. 이게 다 수납장. 아 높이도 그냥 딱 약간 카페 선반 느낌? 처음에는 이걸 끝까지 다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약간 근데, 벽처럼 보이게 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거실이 아예 좁아져 버리는 거라서 눈높이에서는 넓어 보이고 네, 네. 밑에는 장이 있고 약간 이런 오케이. 사실 얘네들이 보통 집에서는 나와 있거나 이제 보통 TV장으로 가는데 그래서 아~ 저는 이제 TV장도 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아~ 여기가 넓어 보인 더 이제 새롭게 뭔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혹은 요거는 꼭 하셔야 된다. 요런 거 조금 있나요? 제일 어려운데 제일 먼저 있는 시공이 전기거든요. 전기 설비를 제일 먼저 해요. 전기 매립을 어디에 할지를 좀 많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령 뭐 TV를 여기다가 두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콘센트가 없으면 TV를 여기다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콘센트가 제일 어려운데 그거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얘를 놓을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여기다가 메리평 콘센트를 심어놨거든요. 여기 뒤쪽에. 이렇게 장인데 여기에 메리평 콘센트가 여기 끝에 있고 저기 끝에도 또 있어요. 이거 전동 커튼 얘도 약간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콘센트를 저기가 없는데 저기를 좀 매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지금 살짝 보이는 저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콘센트를 어디다 놓을지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죠. 인테리어 할 때 막 이런 거 물어봐요. 이 유리가 여기 있어야 되냐, 가운데 있어야 되냐, 요 끝에 있어야 되냐. 이런 것도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저희가 말을 안 하면은 사실 마음대로 해도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다가 조금 나가기 전에 저런 저 키 같은 거 두려고. 그래서. 그래서 이쪽으로 밀었죠. 이런 것까지 되게 생각지도 못한 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네요. 좀 진짜 많은 공과 이런 게 들어가네요. 여기가 이제. 침실. 네. 연애할 때와 결혼해서 이제 오래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다릅니까? 마음가짐이? 연애 그냥 연장인 것 같아요. 사실은 결혼에 진짜 찐은 애 낳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연애랑 결혼의 큰 차이는 그냥 같이 산다? 약간 이런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제가 이것만 여쭤보고 괜찮을까요? 이게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과 프로포즈를 막 말로는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 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막 휘황찬란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제가 대부분 제 친구들을 봤을 때는 원하긴 하더라고요. 대체로 원한다? 대체로 원한다. 그렇기 대체로 때문에 원한다. 보통 이제 결혼 준비하는 남자인 친구들한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인스타에 올릴 정도까지만 그렇게 하지만 좋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그쵸. 여기는 여기가 최고로 그쵸. 신경 많이 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여기 콘센트 하나 추가했고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이게 조명 거울이 많이 유행을 해서 요거를 꼭 넣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하나 했고요. 침대는 최대한 큰 걸로. 큰 게 킹. 네. 퀸선 친구들이 대부분 다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더 큰 거가 좀 더 낫다. 만 되면 침대는 클수록. 침대는 클수록 좋다. 저희가 네. 커튼을 맞출 때 얘를 따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어차피 잘 때 덮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잘 때는 치우고 네. 그냥 이쁘라고 그냥 약간 호텔 같은 분위기를 좀 내고 싶었다. 내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네. 저 커튼을 어쨌든 맞춤으로 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같은 천이거든요. 이만큼만 좀 더 잘라주세요 한 거예요 그냥. 여기 베란다 있어요. 창고가 약간 창고같이 쓰고 있어요. 여기 뒤에도 그렇고. 이쪽은 그러면은 옷장인 거예요? 네, 네. 여기는 다 이쪽하고 저기 저 방에 있는 거 옷을 좀 나눠가지고. 야구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취미 야구. 주말마다 거의 하시겠네. 그래 주말에 가 나도 좀 쉬게 좀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근데 여기서 주말에 바빠요. 뭐 하세요 보통? 웨이크보드도 같이 타러 다니고. 원래 제가 시작했는데 같이 타기 하고. 그리고 시작하고? 제가 원래 스노보드 타가지고 여기 대구가 네. 스노보드 타고 제가 같은 판때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기 너무 두꺼운데 이게? 얘는 저희가 설치한 공간이 애매하게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약간 디자인 포인트를 딱 해가지고 옷을 뒤집어서 벗어놓는다거나 수건을 뒤집어서 개런다거나 수건이 앞뒤가 있는 걸 모르더라고요. 수건이 앞뒤가 있어요? 네, 수건이 앞뒤가 있어요. 결혼할 때 좀 얘기한 게 있어요. 정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10번 참고 한번 얘기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 한번 듣고 10번 들었다고 생각을 하겠다.